Ap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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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le. 안녕하세요. JT 스튜디오 디아노스입니다. 오랜만에 또 언박싱 제품 하나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던 제품입니다. 바로 맥스튜디오 M1 울트라 제품입니다. 이 조만간 한번 작업실 전체에 있는 장비들을 소개도 한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장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오늘 언박싱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언박싱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방울에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꺼내야겠군요. 자, 와 근데 이거 이게 딱 벗겨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딱 걸리네요. 여기도 이렇게. 와 잠깐만. 와 무게가 무게가 상당합니다.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. 박스 버리고. 와,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. 왜 이제 온 거야? 자, 여기 위에 실을. 아니, 움직이지 마. 아, 너 왜 이렇게 빡세니? 아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구조가 이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라는 것 같고 이렇게인가? 이렇게 들어올려야 되나? 아니 제발. 이렇게 드는 거구나. 와, 이야. 얘 이렇게 이거. 저 박스랑 좀 비슷하게 열리네요. 자, 그리고 와 너무 아름답다. 우와 무게 봐. 네, 구성품은 일단 케이블 그리고 소리 좀 팔을 떨리는데 맥스튜디오 본체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 것 같네요. 야 진짜 애플 진짜 포장 기술력 진짜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와중에 여기 위에 이렇게 또 따로 지금 안에 비치는 거 보이세요? 안에 사과 꼭다리가 보이는데 자 한번 또 야 이거 근데 박스 어차피 박스를 버리진 않지만 이거 박스 진짜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. 오, 아 박스 자체만 해도 무게가 좀 있구나. 아, 내려놓고. 이 스튜디오를 위해서 미리 선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꽂기만 하면 되는 그런. 자, 일단 저는 케이블이고요. 그리고 아이씨. 침 너무 나오는데? 우와 이게 뭐야? 우와 이거 나 떨어뜨리면 운다.
자, 잠깐. 와, 근데 진짜 마감이 미쳤다. 미쳤다. 아, 마감이 미쳤다. 와, 완벽하게 지금 일체형인 것 같은 느낌. 한번. 자, 맥스튜디오라고 음악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요. 정말 마감이 반듯하네요. 네, 제가 이번에 맥스튜디오를 구매하고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하는 중이긴 한데, 와, 지금 예전에 사용했던 그 인텔 맥미니를 제가 고급형의 램까지 추가로 16기가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샀었거든요.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쾌적한 운영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맥스튜디오가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이제 별로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후에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맥스튜디오도 왔으니까 밀렸던 영상 작업들도 좀 이제 쭉 다 한 방에 쳐내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. 안녕.